금융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금과 달러를 얼마나 사야 될지, 비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미국 유럽 증시가 33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하루였고, 오늘 우리 역시 국내 코스피가 장중 1690선이 붕괴되고 외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최악의 폭락을 맞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이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팬데믹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가가 요동을 치고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보름 전부터 세계 증시를 주시하면서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예상한 바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빨리 대폭락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저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 제가 전 영상에서 주식을 다 팔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도 처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올해 안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으니 금과 달러를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전 재산에서 3분의 1은 금괴 골드바, 3분의 1은 달러, 나머지 3분의 1은 또 현금으로 찾아서 빼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찰 부족 현상이 생길 것 같으니까 최소 6개월 이상 1년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지금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금매물 실거래가 2억에서 5억까지 떨어져서 하락조정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도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와 부동산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증시가 떨어지면 다음은 부동산이거든요. 지금처럼 코로나로 국민들의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무급 휴가가 증가되면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의 수요가 적어지니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금, 달러 사시기 전에 부채 청산이 우선이에요. 지금같이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권은 대출 상환을 독촉하게 되고 서민들은 빚만 더 늘어나 고통받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 일부 부채를 상환했어요. 다 갚은 건 아니지만 이자 높은 것 순으로 최대한 빨리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후에 금과 달러를 사두시면 되는데 능력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사두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러시더군요. 굳이 금까지 필요하냐고, 달러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물론 미국이 망할 일은 거의 없었겠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10%까지 폭락하는 거 보세요. 만약에 세계 대공황이 오면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땐 안전자산이 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1998년 IMF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한 거 기억나시죠? 달러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화도 필요 없고 금을 쳐줍니다. 그걸 대비해서 금을 최대한 사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슷한 걸로 은도 있긴 한데 은은 무거워요. 부피나 무게가 금에 비해 가치가 없으니 금을 추천드린 겁니다. 금을 사실 때는 목걸이나 반지처럼 장신구 형태 말고 금괴 골드바 형태로 사셔야 되는데 7,200만원 정도 하는 1kg 골드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1-2g짜리 미니 골드바부터 300에서 500g짜리 골드바까지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 수천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금딱지를 살 수 있으니까 한국금거래소에서 가셔서 형편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원달러당 1,218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달러는 오르면 오르지 떨어질 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도 비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올해 안에 1,500원 이상은 갈 거라 예상되니 여러분들도 달러를 최대한 많이 사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를 사시면 은행이나 증권계좌에 넣어두지 마시고 지폐로 찾으셔서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은행의 달러 지급 정지로 인해 달러를 원화로 찾거나 아예 못 찾게 될 수도 있으니 빳빳한 깔깔이 지폐로 실물로 잘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달러 사는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각자 알아서 잘 준비하시고 지금 외국인들이 달러를 다 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지키는 것이며 결국은 애국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및 세계 경제가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 TV.